자,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로애니님이 여러분들 34명, 생각에 주식백만주님이 34명, 시장에서 병민님이 34명입니다.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라는 종목이 상패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 애가 있죠. 지수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 애가 있고, 바닥에서. 자, 지수가 떨어져도 박스 모양을 그리는 애가 있고, 상패가 나오는 애가 있고, 올라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죠. 바닥인데 지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죠.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지수가 나쁘면은 매집에, 바닥에서 상패가 나오는 애들이 있고, 바닥에서 또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3번, 박스를 그리면서, 저점을 이탈 안 하는 애가 있고, 4번, 상승하는 애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자, 쭉쭉쭉 적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1번하고 2번을 설명을 드릴게요. 상패가 나오는 애고, 바닥에서 또 떨어지는 애들. 바닥이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바닥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매집을 하는 느낌이 들고 박스가 나오는데 또 떨어지는 애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 아, 저 새끼 잘하는 새끼다, 못하는 새끼다. 이것만, 오늘만, 이 정도만 배워도,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다. 공통점을 알아야 되겠죠? 상패 나오는 애들의 공통점. 지금 이 종목의 공통점이 뭐야? 디아크, 에디슨 EV, 포티스, EDI, 뭐예요? 자, 공통적으로 다 적자 기업인 건 아시죠? 재무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볼까? 적자죠. 그죠? 2021년, 20년 적자폭이 크죠? 짧게는 3년인데 나라님이 적자폭이 2, 3년 사이 크니까, 기간에 상관없이 적자폭이 크니까 상패가 나온 거죠. 적자죠. 3년 적자인데 적자폭이 크고 돈이 없으니까 상패가 나왔죠. 상패가 나는 종목은 공통점이 적자 기업이다. 적자폭이 크고 유보율이 없고 빚이 더 많은 애들이 대부분이 상패를 당한다. 맞습니까? 상패 100%인은 말 그대로 옛날로 따지면은 부도야. 자, 상패 공통점은 첫 번째 이거다. 첫 번째 이유는 적자 기업의 재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상패가 된다. 그건 공통점이다. 1번. 두 번째 공통점이 이거야. 떨어지는 칼날에서 상패가 나온다. 떨어지는 칼날에서 신세영님이네. 상패가 나온다. 아, 실적이 안 좋아서 상패 낸다는 걸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칼날에서 상패가 금드래곤님이 나오는 걸 몰랐어요. 몰랐죠? 떨어지는 칼날이 뭔지 몰라?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정지를 먹는 거야. 상패가 나온다는 거야. 떨어져서 박스 그리다가 또 떨어지잖아.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정지를 먹은 거 아니야. 이게 정지 날짜야. 이거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거는 상패 기준에 의해서 정지된 상태야. 떨어지는 칼날에 정지를 여기서 먹은 거 아니야. 상패 들어간다고. 칼날이 밑으로 꽂으면 꽂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칼이 이런 모양으로 지금 그려져 있다는 거야. 이 캔들이 쭉 떨어지는 것 같다,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거야. 이평선이 쭉 흘러내리는 걸 갖다 칼날이라고. 말 그대로 하락 형태면 떨어지는 칼날이죠. 공통점이 어디서 나와? 떨어지는 칼날하고 하단에서 나온다. 이세 가지가 공통점이다, 이거야. 하단, 떨어지는 칼날, 재무가 적자. 자, 그래서 하단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도, 회사가 재무가 나쁘면 어떤 경우가 나와? 상패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가 나쁜 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돼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금드래곤님이 아말아야 돼요. 근데 예외는 있어, 예외. 제로인섭님이네. 정부에서 나라님이 안 막아주는 해야 적자 돼요. 기업은 해도 돼, 안 돼?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적자잖아요. 그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몇 년 적자야? 이거 정상적인 회사라면 문 닫아야 돼. 적자가 5년이 넘잖아. 근데 이거는 왜? 자, 일자리로 나라님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은 해도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 일자리가 없어 갖고 조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수십만이잖아.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먹고 사는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고 나라의 국민들이 일자리가 많이 수요가 들어가는 데는 정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 자, 현대상선. 자, 우리나라에 한진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한진은 패대기 치고 얘는 살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얘도 적자가 몇 년이었어? 2020년도부터 흑자가 나왔죠. 그죠? 적자가 계속 2015년, 16년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거 상패 기준에 들어갔던 종목 아니야. 그죠? 근데 살렸잖아, 정부에서. 그죠? 한진은 죽이고 얘를 살렸잖아요. 그죠? 자, 나라에서 살리는 이 상패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대형 종목 중은 정부에서 손을 대서 살리는 기업들은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요, 여러분들. 모험이 따라요. 중간에 한진처럼 성패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어? 나같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프로들은 해야 돼. 이 정상적이라면 이거 삼성중공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리키는 방식에서는 이걸 하면 되는 거다 아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중공업은. 재무구조를 봤을 땐 여러분들은 하면 안 돼. 하지만 나는 경험이 있어서 저는 상패가 안 당할 걸 확실히 생각해서 이 종목을 한 거고, 뉴스를 보거나 앞에서 내용을 봐도 이 기업은 상패를 시킬 수 없는 게 또 뒷배경이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제가 들어간 거지.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 삼성중공업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재무가 안 좋은 상태라면 얘를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한 이유가 경험이 있고 상패가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이 종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기초적인 예를 들어서 주린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면 안 돼요. 자, 1번 상패가 되는 종목에서 세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